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장부와 장부 작성 연습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계상의 장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상의 장부는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합니다. 주요부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모든 거래를. 따라서 모든 거래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복식회계, 복식부기 구조에서 필수적인 장부죠. 그래서 메인이 됩니다. 그 주요부에 분계장과 총계정원장이 있습니다. 분계장은 모든 거래를 분계한 노트이고요. 총계정원장은 그 분계장에 노트한 그 내용을 해당되는 계정에다, 모든 계정에다 옮겨 적은 장부가 되겠습니다. 보조부는 거래 명세를 기록하여 주요부의 기록을 보충하는 장부입니다. 보충을 하기 때문에 주요부에 비해서 훨씬 자세히 기록된 장부죠. 보조부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보조기입장과 보조원장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요. 예. 첫 번째, 보조기입장은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정 계정에 대하여, 즉 현금, 당좌예금, 그 다음에 상품 매입, 매출, 그 다음에 어음 받은 거 받으러움, 어음 발행한 거 지급어음. 자, 이러한 특정 계정에 대하여 거래를 발생 순서별로 자세히 기입한 장부입니다. 자세히 기입했으므로 해당되는 내용 그 요소까지 썼다는 거죠. 자세히 거래 내역까지 자세히 기록한 겁니다. 즉 거래 내역까지 자세히 쓴 내용이다. 보조원장은 총계정원장의 어떤 계정의 거래 내용을 각 계산 단위별로 분해하여 기입하는 보조부입니다. 자, 이 말은 총계정원장에 있는 그 계정 중에서 그 내용을 보는 데 있어서 보는 사람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계산 단위별, 즉 세부적인 내역, 세부적인 항목, 더 필요한 항목을 더 집어넣어서 기입한 장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상품 재고장, 매입처원장, 매출처원장, 고정자산관리대장이고요. 총계정원장에서 볼수 없는 그런 항목들이 더 많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계상의 장부는 이제 주요부와 보조부로 나뉘게 됩니다. 밑에 실력 따지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장부는 가로와 보조부로 나누며, 가로는 이제 주요부가 되겠죠? 주요부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기록하는 장부로서 분계장과 총계정원장이 있습니다. 보조부는 각 계정의 세부적인 내용을 기록하는 장부로서 이는 다시 각 계정의 세부 내역을 기록하는 보조기입장, 총계정원장에 비해서 좀더 자세히 적었습니다. 중요한 계정 위주로 기입한 장부입니다. 좀더 자세히. 좀더 자세히라는 말은 거래 내역도 쓰고, 예. 적교 같은 거 썼다는 거죠. 이런 것들. 각 계정의 특정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기입하는 보조원장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역이라는 말은 필요한 추가 항목이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정자산 관리 대장이라면은 거기에 취득은 언제 했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누계액은 얼마고, 그 다음에
그 뇌홍련수는 몇 년이고 이런 것들까지 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보조온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부작성 연습과 관계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장부를 작성할 건데요. 일단 회계상의 장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총계정온장. 모든 거래를 기록하는 그런 온장입니다. 근데 총계정온장은 그 거래 내용이 회계의 틀에 맞춰서 만들다 보니까 날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적요 간단하게 차변, 대변, 잔액 이렇게만 돼 있으므로 그 내용을 보는데 해당되는 특정 계정별로 보는데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정 형식에 맞춰서 적는 그 총계정 원장에 속하는 계정 중에서 중요한 계정들 실무에서 쓰는 방법은 그 중요한 계정들에 대해서는 보조부에다가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조부 위주로 장부 작성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회계 프로그램 사용자는 프로그램에서 해당 서식을 제공하고요. 그래서 그대로 그거 이제 조회해서 보시면 되겠고, 전산회계 프로그램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런 회계 업무를 보는 것과 관계되는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의 그 메뉴에 있는 그 장부 서식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 서식에 부족한 내용이 있거나, 아예 이러한 프로그램이 없으면 엑셀이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장부를 만들어서 관리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통적으로 써왔던 그런 보조 장부들 위주로 쭉 장부 작성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장부 작성 연습을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그 회계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그 다음에 장부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현금 출납장 장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출납장은요, 회계상의 현금 이렇게 됩니다. 통화하고 통화 대응 증권. 그 현금의 입금하고 출금을 자세히 기록한 장부입니다. 장부의 종류 중에서 보조기입장에 속해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죠. 자, 그 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날짜 쓰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적요, 거래처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총계정원장에 있는 차변을 현금출납장에서는 그 보는 사람이 쉽게 그 날짜 순서에 따라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입금을, 이게 차변 자리입니다. 총계정원장에. 그 다음에 총계정원장에 대변에 있는 것을 출금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잔액 이런 형식으로 쓰는 겁니다. 여기다 기록하는 거는 뭐냐면 회사 금고에 가지고 있는 지폐, 동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거죠. 그 외에도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 그 다음에 은행이 발행한 자기화 수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다른 회사의 수표하고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현금 출납장 이 보조부에 기록을 하는 건데, 수표 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수표에 대해서는 수표 현황표가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틀에 따라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7월 중 거래를 현금 출납장에 기입하고 마감하시오. 보통 마감은 매월 마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씩 마감해요. 예. 첫 번째, 전월 이월은 이제 적용에다 써주시고요. 25만원. 입금에다 25만원 쓰고, 잔액 25만원 써줍니다. 두 번째, 대한상사에서 상품 30만원어치를 매입하고,
대금 중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자, 거래에서 지금 현금과 관계되는, 회계상의 현금하고 관계되는 것만 여기다 기입하는 거예요. 그거 들어오고 나간 것만. 그래서 현금 부분만 신경 쓰면 돼요. 15만 원 현금 나갔다라고 돼 있죠? 나가면 출금란에 쓰게 됩니다. 이렇게. 상품 매입. 현금 나간 거 15만 원. 자, 그래서 15만 원 나갔으니까 이렇게 잔액에서 들어온 거는 도하고 나간 거는 빼면 되거든요. 잔액을 쓸 때는 입금은 도하고 출금은 빼면 됩니다. 자, 입금은 없으니까 출금만 15만 원 빼면 이제 10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5일 민국상점에 거래처는 안 썼으니까 써줘야죠. 대한상서. 5일은 민국상점. 민국상점에 상품 30만 원치를 매출하고 대금 중 10만 원은 동전발행수표를 받고, 이 말은 동전발행수표는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타인 발행 당좌수표.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받은 겁니다. 타인 발행, 타사 발행 당좌수표고요. 이거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받은 거 10만 원은 입금에다 써야 됩니다. 입금. 자, 그러면 잔액은 이제 2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외상으로 하다 뭐 이런 거는 외상장부에다 써야 됩니다. 즉 외상매출금 장부에다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일 순이상의 외상매출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예, 현금 받았다고 그랬죠? 예, 현금 회수함. 그러면 10만 원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순이상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잔액은 얼마예요? 예, 30 이렇게 써갑니다. 그 다음에 20일 정호본 시내 출장비 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5,000원 출금 되겠죠? 예. 네, 정호본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 쓸수 없고 예, 그러면 30만 원에서 5,000원을 빼면 29만 5,000원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써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써 내려갔어요. 이전부터 이렇게 수기로 했을 때. 일일이 써 내려갔어요. 예. 그래서 현금 들어오고 나간 현금 들어오고 나간 거 보고 싶다면 이것만 딱 열어보면 아 현금이 얼마 들어왔고 현금이 얼마 나갔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25일 날짜 25일 쓰고 현금 10만 원을 은행에 당좌 입하다. 당좌금 통장에다 집어넣었다라고 그러니까 현금 금고 있는 현금이 이제 빠져나간 거죠. 빠져나가서 당좌금 통장으로 들어갔잖아요. 당좌금 통장으로 들어간 거는 이제 당좌금 출납장에다 쓰면 되는 것이고, 현금 출납장에 이제 현금 빠져나간 거니까 10만 원을 출금자에다 쓰고, 19만 5천 원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31일, 현금 실제 시재액이 장부상 잔액보다 1,000원이 부족함이 발견되다. 이게 1,000원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실제 금고에 1,000원이 없다. 장부상 현금 잔액과 실제 금고에 있는 현금 잔액은 일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금 이렇게 부족이라고 쓰시고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1,000원을 빼버려야죠. 장부에서 1,000원을 빼면 이제 금고하고는 맞게 돼요. 19만 4천원. 이 금고 19만 4천원만 있는 거죠.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이럴 때 쓰는 계정 과목 있잖아요. 현금 과부족 회계 처리할 때. 지금은 이제 장부에다 이거 보고 이제 적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분기를 잘 못하겠다, 뭐, 그러면 장부라도 쓰는 걸 가르쳐 줬어요. 예, 장부 이렇게 쓰는 거라도. 이건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고. 신기한 거는 분기를 못하는데 이렇게 장부를 썼다는 거죠, 그때.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로 이제 넘기고, 이번 달거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데, 다음 달로 넘길 때 이제 부족한 쪽에다 잔액을 옮겨 적어주면 되거든요. 19만 4천 원. 이게 지금 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들어온 게, 나간 것보다 크다는 거죠. 자산이니까.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남고라고 그랬으니까 차변이 대변보다 커서 그런 겁니다. 이게 부족한 쪽이 대변이므로 출금 자리이므로 19만 4천 원을 출금에 써주고 이제 계산기로 계산해요. 25만 원, 10만 원, 10만 원 하니까 45만 원 되겠네요. 45만 원 이렇게 써주고 오른쪽도 45만 원 되겠죠. 그리고 두 줄을 그어서 마감해주고. 다음 달쓸 때는 이제
장을 갖다 넘겨요, 보통. 예, 종이 한장 넘겨가지고, 8월 1일. 8월 1일. 거래가 많지 않으면, 이제, 한 달치 거래를 한 종이에다 쓸 수도 있어요. 그 밑에 이어서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음 장으로 넘겨 씁니다. 이렇게 해서, 전월요일이니까 7월 1일처럼 똑같이, 잔액이 넘어왔으니까 이거 19만 4천원 써주고, 잔액란에 19만 4천원. 이렇게 써줍니다. 이게 차월 2월에 있는 이거 보고 써도 돼요. 똑같은 겁니다. 예. 두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보고 이렇게 19만 4천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좌예금 출납장입니다. 예, 당좌예금 출납장은 당좌예금 통장에 현금 들어오고 나간 것을 기록한 거죠. 당좌예금 이 계정이 이제 필요했던 이유는요, 회사에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 통장이 필요했다라고 그랬고, 그래서 회사는 그 많은 돈을 갖다가 회사 금고에다가 두지 않고 당좌예금 통장을 개설하고, 그 다음에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그 당좌예금 통장에 있는 만큼 수표를 발행해서 거래대금을 지급하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목적으로 만든 통장이 당좌예금 통장이죠. 그리고 이 당좌예금 통장을 관리하기 위한 장부가 당좌예금 출납장입니다. 따라서 이 당좌 수표를 발행한 시점에서요, 예, 결국에는 이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당좌예금 출납장 장부에서 예, 인출로 예, 처리하도록 돼 있고, 예, 상대방은 다른 회사 당좌 수표 받았으니까 예, 현금으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예, 상대방은 현금 출납장이 적겠죠. 우리 회사가 당좌예금 아그당아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우리 회사는 당좌예금 출납장에서 인출 자리에다 그 금액을 써주고, 상대방은 다른 회사 수표 받았으니까 현금 출납장 건에서 입금 자리에다가 쓰면 됩니다. 또한 당좌 수표 거래를 자꾸 하다 보면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있겠지 하고 이제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입금됐을 거야, 외상대금 생각해서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래를 하다 보면 그 대금 입금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당좌예금 통장에 있는 잔액이 입금이 안 됐는데 수표를 발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입금이 안 되고 수표가 발행되면 어떻게 되냐면, 금융기관에서는 지급을 거절하게 되고, 우리가 이럴 때 부도라고 말해요. 수표를 들고 갔는데 금융기관에서 거절하니까. 그러니까 거래처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받았는데,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당좌예금 통장에 잔액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발행을 했는데, 외상대금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실제는 이제 대금이 늦게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수표를 발행을 해버렸고, 그 수표를 받은 이제 거래처에서는 그걸 들고 은행에 가봤더니 지급을 거절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 수표 받은 회사는 부도 수표라고 그래요. 수표를 줬는데 거절을 했으니까. 근데 이런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되면, 물론 당연히 우리 회사가 이제 당좌예금 통장에다 돈을 넣으면 다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일시적인 거니까. 예. 이런 게 이제 계속 발생되면 이제 상대방은 좀 우리 회사하고 거래하는 걸 꺼려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것들이 이제 불편하게 되는 거고. 따라서 당좌예금 통장을 개설할 때 은행하고 어떤 계약을 맺냐면 당좌 차월 계약을 맺습니다. 이 당좌 차월 계약은 당좌예금 통장을 마이너스로 쓸수 있는 그런 계약입니다. 만약에 1,000만 원까지 당좌 차월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잔액이 1,000만 원까지 부족하더라도 은행은 계속 지급을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물론 이에 따라서 은행이 내라는 이제 각종 이제 서류하고 이제 보증금 등이 발생돼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당좌 수표는 당좌 차월 계약을 맺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 장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당좌예금 출납장은 예, 현금 출납장처럼 이제 전체 그 계정의 형식에 맞춰서 먼저 만들고 거기다 이름을 바꾸는 형식으로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보조부거든요. 예. 쓰는 사람이 훨씬 편하게 되겠죠. 통장에 돈이 이제 들어온 거는 들어왔다 해서 에이 이런 단어로 쓰는 거예요. 현금 출납장에서 입금이라고 그랬잖아요. 현금이 들어왔다는 뜻이고, 이거는 이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말이고, 이제 빠져나가면 인출 이렇게 쓰고요. 그 차대가 뭔지 이게 중요한데요.
그 차대는 그 잔액이 차변에 남으면 차로 쓰고, 잔액이 대변에 남으면 대로 기입해라 이런 뜻이에요. 당좌예금은 자산이니까 잔액이 차변 남겠지만, 당좌예금의 특이한 사항은 당좌차올계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당좌차올계약을 맺으면 이 당좌예금 통장에 잔액이 부족해도 계속 지급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족한데 우리가 당좌수표를 계속 발행하면 우리 통장에는 이제 음수로 찍힙니다. 마이너스 찍혀요. 회계에서는 음수 쓰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음수를 쓰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그 잔액이 만약에 원래 이게 자산이니까 차변에 잔액이 이제 플러스라면 차변 남겠죠. 예, 그땐 차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잔액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수표를 발행해가지고 당좌차올 한도 내에서는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잔액이 마이너스 될 때는 마이너스로 쓰지 않기 위해서 대라고 쓰고 그 잔액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수표를 관리하려면 수표 현황표가 이제 필요한 거고요. 회사가 더 자세히 관리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항상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장부를 계속 만들어서 쓸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그 장부의 종류 앞에서 배웠던 거그 외에도 더 필요하면 추가로 계속 만드는 거죠. 그런 거는 프로그램 개발사가 무한정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글이나 엑셀을 이용해서 더 필요하면 그걸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만들어서 그거 보고 일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회계에서는 장부에다가 음수로 쓰는 것을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차대자리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7월 중 거래를 당좌예금 출납장에 기입하고 마감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월이율 20만원, 전월이율 20만원 이렇게 쓰면 되고, 예, 차라고 써야 되겠죠. 예, 차변이 더 크면. 예, 그 다음에 5일 백순상에 상품 24만원어치 매입하고, 예, 백순상에 이렇게 해서 가요.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할 지급하다. 당좌차올은 충분하다. 당좌수표 24만원짜리 발행했다라는 말이죠. 예. 그리고 은행하고 계약을 맺은 당좌차올은 충분하다 그랬으니까 대금 지급은 은행에서 해준다라는 말이고, 잔액은 20만원밖에 없는데 돈이 얼마 나갔어요? 24만원 나갔다 이거요. 그래도 이 수표는 이제 부도 처리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당좌차올 계약을 맺었으니까 은행이 일정한 한도까지는 계속 돈을 지급하는 거죠. 그럼 실제 장부에는 이제 은행 통장 이제 마이너스로 찍히지만 회계 장부에는 그 마이너스로 쓰는 것을 갖다가 지향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로 보통 회계 장부를 쓰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 대자라고 쓰고, 예, 잔액이 대변에 발생해 버렸으니까 이게 4만 원 이렇게 써요. 그 차액. 이게 마이너스 4만 원으로 찍혔겠죠, 통장에는. 회계 장부에서 이렇게 썼다. 예. 프로그램에서 찍으면은 프로그램 그냥 마이너스 4만 원 나와요. 근데 프로그램 나오기 전에 수기로 썼던 우리의 장부들은 이렇게 썼다 이거예요. 회계에서 숫자를 쓸때 온칙에 일단은 음수로 쓰지 않는 게 온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웬만해서는 숫자를 음수로 쓰는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자, 11. 주형 컴퓨터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3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 중 5만 원은 소유 중인 자기압 수표로 지급하고, 이거는 이제 현금이죠. 예. 현금 출납장에 쓰는 거예요. 잔액이면 이제 얼마요? 25만 원이죠? 이거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당좌 차올은 충분한. 주연 컴퓨터 이렇게 써주고, 5일에는 24만 원인데, 이번 25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계속 잔액은 대변이 되겠고, 기존에 마이너스 4만 원에다가 마이너스 25만 원 합쳐져서 마이너스 29만 원 되는 거죠. 양수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대라고 쓴다. 그 다음에 15일 동민상사로부터 수취한 어음 40만 원이 만기가 되어 당좌입금 되었다는 통지를 은행으로 받다. 당좌입금 통장에 돈 들어왔다는 말이야. 동민상사, 예, 40만 원 들어왔죠? 예입란에다 40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잔액이 양수로 바뀌게 되겠죠? 예, 11만 원 바뀌고 이제 차라고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보조부를 써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쓰는 연습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알 수가 있게 돼요.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고마움을 모르게 됩니다. 예전에 이렇게 써 나가다가 프로그램이 나오고 나서 프로그램의 그 장부의 틀이 약간씩 좀 다르거든요. 실제 우리가 수기로 썼던 장부하고. 근데 그 보는 데는 불편함이 없었죠. 그리고 아,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더 많이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쭉 수기로 했는데 프로그램 사용하다 보니까 그 오류가 많이 줄어들어서 프로그램의 고마움도 알게 되고, 그래서 많이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일, 한전상의 외상매출금 30만 원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 입하다. 이거는 현금으로 받아서 당좌금 통장에 넣었다는 말이니까, 이건 현금 출납장에 쓰는 게 아니라, 당좌금 통장, 당좌금 출납장에다 써야 돼요. 회계처리의 단위가 하루거든요. 그래서 하루, 그날 중에 최종 목적지로 간 그걸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외상대금 회수, 한전상해라고 쓰고, 30을 여기다 쓰게 돼요. 자변에, 11만 원에다가, 30만 원 합쳐져서, 41만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28일. 금일 당사가 명인 상사의 상품 매입 대금으로 발행한 약소금 20만 원이 만기화되어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당좌금 통장에서 어음대금이 지급됐으므로 20만 원이 빠져나가겠죠? 명인 상사 쓰고, 인출 20. 당좌 수표를 발행한 시점에서 당좌금 출납장에다 즉시 쓰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이 수표를 들고 은행에 언제 갈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발행한 날짜로 써요. 언제 이 사람이 은행에 가서 돈을 가지고 나갈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발행한 날짜로 이 장부에다가 우리가 쓰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요. 20만 원 빠지면 그래도 21만 원 남죠. 그 다음에 30일 주식회사 도전의 상품 50만 원 매출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 입하다. 50만 원 돌았네요. 주식회사 도전 50. 그러면 이제 차변 71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71만 원 잔액이 자산이니까 이제 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차변에 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들어온 게더 나간 것보다 많은 것이므로 부족한 쪽 인출란에다 이렇게 써야 돼요. 71만 원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토탈 내야 되죠. 이거 다 도해요. 다 도하면 140. 이쪽도 140. 두 줄을 그어서 마감하고, 그 다음에 이 거래가 좀 많았다면 한장 넘기는 거고, 뭐 계속 이어서 쓰고 싶다면 밑에다 써 내려가는 거죠. 밑에다 써 내려갈 때, 이 잔액 부분 쓰거나 아니면 차올 2월에 있는 이 잔액 부분을 갖다가 전월 2월 차례에다 써줍니다. 그래서 그 71만 원을 여기다가 써줘요. 이렇게 71만 원, 그 다음에 71만 원. 이렇게 써주고, 차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쓰는 게다 해결이 되겠습니다. 써보니까 이제 쓸만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써 내려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현금 출납장에서 썼던 그 단어가 이제 입금, 얘는 입금 출금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애입 인출 이렇게 바꾼 거는 열자별로 쭉써 내려가는 거고, 좀더 보는 사람이 알기 쉽게 이게 보조부니까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차대라는 이런 게 등장했다. 당좌예금 출납장에는. 당좌예금 출납장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예금 출납장을 작성할 건데, 보통예금 출납장에는 보시는 대로 차대가 없어요. 왜 차대가 없습니까? 그러면 보통예금은 음수로 발생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음수로 발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얘는 차대가 없고, 당좌예금은 음수로 발생이 되죠. 음수로 발생되니까 차대를 만든 거고, 차대를 만든 거는 그 잔액을 음수로 기입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회계에서는, 웬만해서는 숫자를 음수로 쓰지 않는다. 보고서 만들 때, 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음수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음수를 쓰지만, 웬만해서는 음수를 쓰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거 한번 여러분 연습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통예금 이제 출납장입니다. 보통예금 출납장. 이거 작성을 해볼 텐데, 당좌금 출납장하고 똑같은 거고요.
보통 예금은 이제 당좌 차월 계약처럼 이렇게 음수를 쓸수 있는 계약이 없으니까, 앞에 봤던 그 차대 자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제,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 있죠? 그 혹시 마이너스 통장 있다면 그거 관련해서 기존에 수기록 했으려면은 차대가 필요하겠죠. 대거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라 일반 보통 예금 통장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예금 통장, 이네요. 이게 보통 예금 통장. 보통 예금 통장. 통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래일, 내용, 차지신 금액, 막기신 금액, 잔액. 거래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통장 보고 보통 예금 출납장에서 옮겨 적으라고 하니 그러네요. 이렇게.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즉시 쓰지 않았다면 이렇게 통장 보고 이렇게 정리해도 되거든요. 한 번에. 여러분. 예. 그러면 더 이제 적을 때 편하죠. 물론 이렇게 즉시 적어 놓으면 더 편하고. 자, BC카드가, 예, 지금, 맡기신 금액, 차지신 금액, 차지신 금액 출금된 거죠. 이 통장은 은행에서 만든 거고요. 은행에서 이렇게 차지신 금액, 맡기신 금액 이렇게 쓰는 건 자기네들이 편리에 따라서 만든 거예요. 회계 쪽에서는 항상 자산 쪽과 관계돼서 보통 예금이 자산이잖아요. 그게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통장이라는 단어니까 애입, 나갔으니까 인출을 했어요. 그러면 7월 1일자로 전월이율 돼서 들어온 거, 이거 써놨네 미리. 이게 전월이율은 써놓은 거고, 우리가 쓴거 아니야. 7월 1일자로 BC카드 대금이 600만 원 나갔다. 여기다 600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600 쓰시고, 예. 그 다음에 그 600만 원 빼서 4,158만 5,885. 오유, 쓰기가 숫자가 아주 예 지저분해요. 예. 그 다음 거래처 뭐 BC 카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나라전자 타행 인터넷 뱅킹 된 거네. 타행 이체네요. 그러니까 타행 이체. 예. 타행으로 예, 이체된 거. 예. 1,000만 원 나갔네요. 1,000만 원. 예. 나라전자고 주식회사 나라전자. 글씨는 이제 좀 여러분 알아서 보십시오. 예. 1,000만 원 빠져요. 그러면 이제 3,158만 5,880 이렇게. 예, 당좌예금 출납장과 달리 보통예금 출납장은 예, 통장을 보고 이렇게 정리하는 게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당좌예금 그 출납장은 당좌수표를 발행한 시점에서 이 사람이 돈을 언제 가지고 갈지 모르니까 회계의 기준이 당좌 수표를 발행한 시점에서 쓰다 보니까 은행 통장에 있는 거 보고 쓰다 보면 그 언제 돈을 찾아 나갈지 모르니까 그게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보통 예금은 딱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예금 이렇게 보고 쓰는 게더 편할 수도 있어요. 바쁘면 이렇게 보고 써놓으면 되죠. 인터넷을 통해서 77만 원 찾았다는 거, 인터넷 뱅킹 했다는 말이네요. 대한빌딩. 대한빌딩한테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돈을 지급을 했어요. 예. 77만 원 이렇게 쓰게 되고 똑같아요. 틀은 예. 예금 통장에 그 쓰는 틀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뭐 계산해서 3,081만 5,880원 쓰고 이 잔액을 부족한 자리에다 넣어줘야 되겠죠? 예, 여기다가 3,081만 5,880원. 자, 토탈레어. 예, 4,758만 5,880원. 이것도 계산해 보면 4,758만 5,880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차월이율 이 금액을 예, 전월이율에다 쓰거나 아니면 이 잔액의 마지막 금액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차월이율 이 금액, 예, 이렇게 갖다가, 3,081만 5,880원, 3,081만 5,880원. 맨 마지막에 차월이율에 있는 이 금액을 가져다가 다음 달로 넘기는 거니까, 전월이율 안에다 쓰든지, 아니면 잔액의 마지막 걸 가져다 이렇게 써주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앞에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예금 통장은 이제 쓸수 있겠죠, 예, 전부. 자, 그 다음 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장부는요, 예, 전도금, 소액현금 출납장이 되겠습니다.
전도금 소액현금 이 출납장은요, 예. 어떤 경우에서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는 현금 취급에 따른 도난과 분실의 위험 예방을 위해서, 예, 모든 돈을 당좌에 입하고, 예, 지출은 당좌 수표를, 예, 사용해서, 예, 쓴다고 앞에서 말했어요. 그래서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예, 당좌예금 출납장을 기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금액이 소액일 때, 예, 소액의 지출, 얼마 돈안 나가는 그런 지출이 있을 때, 그 지출까지 당좌 수표를 사용하면 오히려 일이 번잡해지므로 소액의 경우 회계과에서 지출 담당하는 뭘 두고? 용도계를 두고, 예. 매월 일정액을 미리 주고, 미리 주는 것을 선급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업무 보는데 아주 편한데, 이러한 미리 준 소액의 돈을 전도금, 다른 말로 소액현금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그 전도금 소액현금을 쓴 내역을 기록한 장부가 전도금 출납장, 소액현금 출납장이라고 합니다. 자, 용도계는요, 전도금의 수익과 지출을 기입한 전도금 출납장을 작성하고요. 주로 그 내용은 기업의 영업활동 중에 지급되는 여비교 통비, 통신비, 소모비 등의 소액자금이 기록됩니다. 실무상 현장이나 지점 등에서 본점으로부터 올 또는 분기 단위로 사용할 경비를 지급받고 이를 정산할 때 사용하면 편합니다. 용도계에 전도금을 성급하는 방법에 따라 회계과에서 용도계에 돈을 준다고 그랬죠? 소액현금을. 소액현금을 주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록하는 방법이 그 주는 방법에 따라서 기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수시자금선급법, 정액자금선급법. 수시는 필요할 때마다 준다는 거고 정액은 항상 정해진 금액만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돈 주고 그 다음에 그걸 정산하는 거 방법에 따라서 올말 보고 올초 보고 이렇게 있고 또는 올말 보고 올마 보고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회사가 편리하다 썼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수시자금선급법, 부정액자금선급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소액자금의 일정 한도나 사용 시기에 제한 없이 이제 필요할 때마다 용도계의 요구에 따라서 수시로 보급해주는 방법입니다. 회계과에서의. 정액자금선급법은 매월 또는 일정 기간에 필요한 금액을 미리 정하여 일정 금액을 선급해주고 이를 정액자금이라고 그래요. 그 이후에는 용도계에서 사용한 금액만큼만 보충해주는 방법입니다. 항상 일정 금액을 주고 이제 쓰는 거고, 그게 이제 일정 금액 주고 이제 쓰는 건데 남거나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 남거나 부족한 것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지급을 할 때, 만약에 남아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만큼만 보충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다 쓰고 없다라고 막 그런다면 이제 풀로 정해진 그 금액 다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는 방법이죠. 전도금 출납장은 소액현금, 쓴 것을 기록한 장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전도금 출납장 양식은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쓰는 소액현금이 쓰는 그 내역을 기록하는 자리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렇게 쭉 회사에 맞춰서 그 소액현금 쓰는 그 내역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 처리는 회계과에서만 하고요.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회계 처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용도계는 전도금 출납장을 작성하고 올말에 마감한 후 증명서를 첨부해서 회계과에 보고하면 업무가 편리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문제가 지금 1번에 있고 그다음에 그 서식지가 다음 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동영상을 들으실 때 이거 여러분이 이제 펴놓고 제 화면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개 화면을 동시에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예. 예,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거래를 전도금 출납장에 기입하여 마감하고 예, 질문에 답하시오. 단 당사는 정액자금 선급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예, 정액자금 선급법이니까 항상 정해진 금액을 이제 준다는 거죠. 예. 매달 정해진 금액만 준다. 용도계는 매월 말에 보고하고 자금의 보급은 매월 1일 당좌수표로 보급받는다. 즉, 올 말에 보고하고 올 초에 돈을 이제 받고 이런 뜻이라는 뜻이죠.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5월 1일 용도계는 회계과로부터 소액 정액자금 10만 원을 당좌수표로 보급받다. 그러면 10만 원 이제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 수표 수입 10만 원이 돼요. 보고 받으면 이렇게.
당좌 수표 받은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6일부터 보겠습니다. 예, 종업원 시내 출장비 7,000원을 지급하다. 그러면 시내 출장비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7,000원, 7,000원 지급했어요. 7,000원. 이렇게 됩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예, 93,000원 남겠죠? 예. 이런 식으로, 예. 자, 그 다음에, 이 지급 명세, 거기, 얼마, 여기 7,000원 쓰고, 여기 지급액에도 7,000원 쓰게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8일, 복사용지 대금 10,000원 지급. 복사용지 구입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적여놓으세요. 복사용지 구입 10,000원인데 복사용지가 어디에 속해요? 예, 그 부분을 보고 써야 돼요. 소모품비에 속하죠. 여기다가 10,000원 써주고 지급액에도 10,000원 써줍니다. 그럼 이제 잔액은 이제 10,000원 빼니까 83,000원 있겠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다과대 3,000원 지급하다. 10일날 다과대, 다과대는 어디에 속해요? 복리후생비에 속하겠죠? 예, 3,000원, 지급액에 3,000원. 그래서 이제 8만원 남았어요. 그 다음에 11일, 우표 및 등기비 2만원 지급하다. 우표와 등기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고, 이게 통신비에 속하죠? 예, 통신비에 속하니까 그 지급 명세 4개에다가 예, 2만원 쓰고, 그 다음에 지급액 전체 2만원, 그래서 8만원에서 2만원 빼서 6만원 이렇게 써갑니다. 그 다음에 15일 직원 회식비 2만원 지급하다. 이게 직원 회식비, 이거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에 2만원 쓰고 여기다가 2만원 써주고. 이게 지급 명세는 종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먼저 써주고 지급액에다 전체 금액을 쓰면 돼요. 그럼 이제 4만원 남겠죠? 계속해서 가요. 그 다음에 18일 전화요금 2만원을 지급하다. 이게 전화요금 이렇게 써주고, 전화요금은 통신비니까 2만원 써주고, 여기 지급액에도 2만원. 자, 그러면, 자, 2만원 빠지면, 이제 4만원에서 2만원 빠지니까 2만원 남았어요. 예, 잔액. 자, 그 다음에 20일, 잡비 5천원을 지급하다. 잡비? 예, 잡비라고 써야 되겠네요. 예, 5천원. 잡비는 언제 쓰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계정과목 판관비 아시죠? 판관비에 있는 그 비용이 아닌 나머지, 판관비에 있는 계정과목 그쭉 외우시고 거기에 써야 될 마땅한 이름이 없는 나머지 잡다한 비용들은, 예, 잡다한 나머지 판관비들은 잡비로 회계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15,000원. 그 다음에 25일 소모 공급이 5,000원을 지급하다. 이렇게 소모 공급이 이렇게 쓰고 5,000원. 소모 공급비는 소모 공급이니까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5,000원 써주고, 이게 예, 전체에도 5,000원. 그리고 5,000원 빼요. 10,000원 남겠죠? 그 다음에 사무용 볼펜 대금 3,000원 지급하다. 이거 볼펜 구입. 적여놓은 자세히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그 내역을. 예. 그럼 이게 이제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예, 소모품비에 속하겠네요. 3,000원. 더 이상 없어요. 예, 3,000원 쓰고, 그럼 이제 7,000원 남아요. 그 다음 이제 토탈로 쓴 거, 다 합치니까, 예, 93,000원. 그 내역을 이제 써줍니다. 예, 4만원, 2만원, 2만원에서 4만원. 그 다음에 7,000원. 이렇게 토탈로 18,000원. 예, 숫자가 잘안 보이지만 여러분. 여러분 펜 들고 쓰면은 충분하죠? 예. 5,000원 이렇게 쓰고, 예. 그러면 10만원 줬는데 93,000원만 썼으니까 7,000원 남았죠? 이게 차후 유료라고 써주시고, 이두개 합쳐서 이렇게 전체 금액을 10만원 써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달 됐을 때 어떻게 사는지 보겠습니다. 항상 이 예산은 이제 정액이거든요. 정액 자금이니까 항상 매달 10만원씩 받는 거예요. 10만원씩에. 10만 원이 이제 되게 해야 되니까 부족한 거는 지금 예, 93,000원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 되면 전월 이월 7,000원 이렇게 써주고 수입액 7,000원 전월 이월
7천원 써주고, 예. 그 다음에, 잔액에다 7천원 써주고, 이렇게. 이렇게 써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수표 수입. 93,000원 맞지만 수표를 받아오는 거거든요. 예, 93,000원 이렇게 써주시면 잔액은 예, 10만 원. 7,000원에도 93,000원 돼서 10만 원. 10만 원 이제 이거 가지고도 한 달을 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도금 출납장을 작성한 부서는 어느 부서냐라고 그러는데 용도기. 5월 10일자 거래는 지금 내역 중 어디에 속하는가 그랬더니 5월 10일 복리후생비인데요. 예, 복리후생비 이렇게 보고 쓰면 돼요. 예. 그럼 당월 통신비 사용액은 얼마인가 그랬죠. 3번 이렇게 잘안 보이겠지만 맨 밑에 거 4만원이죠. 4만원 그다음에 그 4번 책 보세요. 6월 1일 소액자금 보급액은 얼마인가. 보급 얼마 받았어요? 예, 7천원 남았으니까 93,000원 받았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예, 다음 거 2번은 예,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다음 회계 처리하는 방법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용도기에서 이렇게 지출을 하고 나면 회계과에서는 그걸 다음과 같이 이제 회계 처리하겠죠. 첫 번째 먼저 예,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예, 소액 현금을 지급했을 때. 예, 전도금, 소액현금, 당좌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쓴 내역을 보고받았을 때, 이 소액현금을 없애고, 쓴 내역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을 쓰기 위해서 수표를 발행을 한 거예요. 조금 거래를 갖다가 계속 수표 발행하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한꺼번에 주고, 그 소액, 한 달치 쓸거 한꺼번에 주고 하면 얼마나 편해요. 예, 그래서 나온 거다. 한 달에 쓸 것도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들.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예, 다음 달 초에 소액 자금을, 예, 전도금을 당좌 수표로 발행하여 이제 예, 보급하며, 예, 전월 2천원 남았고, 이제 정액 자금이 10만 원인 경우라면, 예, 9만 8천 원만 해주면 이제 10만 원 되는 거니까 이렇게 다음 달에 하면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이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1번은 이제, 올말 보고 올초 보급 시 붕괴고 2번은 예, 올말 보고 올말 보급한다면 올말에 보고서 작성하고 돈도 올말에 보급한다면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따로 예, 전도금이라는 말 쓰지 않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얘는 미리 주고 예, 돈을 미리 주고 말에 보고하는 거니까 이렇게 미리 줬을 때 올초 보급했을 때 회계 처리가 필요하고 보고 했을 때 회계처리 이렇게 있지만 얘는 보고하고 그 보급이 똑같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하는 거다 이거죠. 다음 자 이번 시간에 그 예, 다음 거 일개표하고 올개표까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개표하고 올개표 첫 번째 일개표는 하루 동안에 일어난 모든 거래를 기록한 표입니다. 하루 동안에 일어난 모든 거래를 이 일개표라는 표에다가 계정 과목에다 쭉, 그 거래를 갖다 회계에는 계정 과목으로 써야 되니까 계정 과목으로 쭉쓴 표입니다. 한달 동안 거래를 기록한 표는 이제 올개표라고 합니다. 그 양식은 똑같아요. 양식은 똑같고, 하루 동안 일어나면 일개표, 한달 동안 일어나면, 예, 올개표가 되죠. 다음 장을 보면 양식을 볼수 있습니다. 예. 양식지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사용하기 아주 편합니다. 예. 여기서, 거래가 발생된 그 순서대로 계정 과목을 쭉 쓰시면 되는데 계정 과목은 자산 항상 이렇게 써야 돼요. 부채 일어났다면 자본 수익 비용 순으로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계정 과목 란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으로 하루 동안 일어난 거래를 그리고 이거는 온면은 이제 총 계정 원장의 페이지 수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 그 계정 과목 쓰시고. 그 계정 과목의 그 거래가 차변 쪽이면 차변에, 대변 쪽이면 대변에 쓰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금이다. 그럼 현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차변 쪽에다 쓰는 거고, 현금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대변에다 쓰는 거죠. 그다음에 대체란 거 현금란은 뭡니까? 그러면 그게 현금으로 나가면 현금으로 들어오면 현금란에, 현금으로 안 들어오면 대체란에 이렇게 써가는 거예요. 예.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예. 죄송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직원 회식을 했습니다. 회식을 하고 돈이 이제 현금으로 회식비가 나갔다면, 자, 비용의 발생이 어디죠? 자리가? 이게 차변이잖아요. 이게 차변 쪽에 쓰는 거예요. 이제 비용 차변에 쓰는 건데, 현금으로 그 회식비가 나갔다 그러면 여기 현금 만원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죠. 현금이 아닌 걸로 돈이 나갔다 그러면 대체로 쓰는 거예요. 만 원은 현금 결제하고 나머지 이제 20, 어, 2만 원 나왔는데 만 원은 카드에 했다 그러면 대체로 안 이렇게. 그래서 결국 그 회식비가 2만 원 나왔다면 2만 원 이렇게 쓰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고, 예. 만약에 이자를 받았다 그러면 이자 수익이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대변에다 쓰겠죠. 그돈 받았는데 만 원은 현금 받고 만 원은 다른 걸로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써준다 이거죠. 그리고 각각 그두개 합쳐서 개를 넣어요. 이렇게 개를 이렇게. 이렇게 써 내려간 겁니다. 하루 동안 걸써 내려가면 일개표고, 한달 동안 써 내려가면 올개표가 됩니다. 이 계정과목만 보면 하루 동안에 일어난 거, 한달 동안 일어난 그 거래가 무슨 거래인지 계정과목만 보면 금방 알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 예, 우리가 이제 수기로 했을 때 이렇게 썼고요. 예. 이거 작성 방법 그에 대한 설명했습니다. 예. 이렇게 써 내려갔고. 여러분, 이 프로그램 사용하면 좀더 좋아요. 이 프로그램 같은 거 쓰면은, 이거, 이 부분을 갖다 프로그램 또 정리해줘요.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일개표하고 올개표 만들거든요. 이 프로그램 이거 자동으로 만들고, 이 프로그램 회사에서 뭐 이렇게, 이게 이제 판관비다, 판관비 이런 것까지 이렇게 붙여서 여러분이 보기 좋게 해줍니다. 이 프로그램에 있는 올개표, 일개표, 올개표를 잠깐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프로그램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금 일개표인데요. 예.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식으로 유동자산에 당좌자산에 계정 과목에 이제 당좌액 이렇게 나와서 한눈에 알아보기 쉬워요. 그래서 이걸 좀 이게 마음에 드시면 이런 식으로 써 내려가도 되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가지는 않았고요. 지금 방금 가르쳐준 대로 그냥 계정 과목을 쭉 써서 내려갔어요. 이게 보시면 이게 당좌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렇게 차변에다 쓰고 나갔다 그러면 대변에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당좌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그게 현금으로 들어오면 현금 나는 현금이 아닌 걸 들어오면 대체라는 이렇게 써 내려갔습니다. 올개표도 양식이 똑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모양 똑같죠? 예, 그게 이제 한 달치 거래라는 거죠.